하나, 둘.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즐거운?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이네요. 오랜만에 투어를 따라갈까 하다가 강원도로 일행들이 투어를 간다길래 또 강원도 가기는 또 싫어가지고 그냥 기변한 바이크에 그 감도 좀 익힐 겸 해서 그냥 혼자서 끌고 나왔어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 지금 여기는 제물포고요. 송도에서 현대자동차가 도심 레이스 하는 그 부근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이크도 조금 익숙해질 겸 타고 주행 연습? 주행감도 조금 익히고 주행 연습 좀 하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여기 그 옛날 선인재단, 지금도 선인재단이긴 하겠지만 선인재단 이쪽으로 와서 주행 연습 좀 하고 한적한 데서 이쪽에서 이제 주행 연습을 하려고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그 20대 초반에 면허를 딸 때 그 자동차 주행 연습하던 곳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길이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그 통학을 하던 길이었어요. 지금 저기 도하 기계공고라고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선인중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데모가 엄청 많아서 말도 못하게 막 최루탄 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는 또 자동차 동호회들도 많이 모여서 가이도 하고 번개도 하고 그러던 자리였기도 해요. 여기 옛날에 인천 전문대학교, 지금 인천대학교라고 써있는데 인천 전문대학교 그쪽에 있었고, 이 농구 코트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여기에서 모여서 다이하고 번개하고 생일자들 생일 축하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참. 아무튼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여기가 조금 언덕길이 많고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 찾아보고 조금 시설이나 뭐 조형물이 들어온다든지 뭐 나무를 심어줬다든지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길이 조금 평평하고 널찍한 곳이 있는지 한번 조금 둘러보면서 바이크 연습을 할 만한 곳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가로막혀 있고 이 밑으로 가면 또 내리막길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가 옛날에 그 지금 마이스터고라고 되어 있는데 항도 운봉 운산이라는 줄여서 도봉운산 고등학교였죠. 요런데 넓직하니 좋은데 학교 아니라 조금 그렇긴 하네. 평평하고 좋은데 학교 아니라 사람들도 조금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조금 민폐니까 그거는 조금 자제하고 괜찮은 곳이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정문 개념이 없고 그냥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냥 뚫려 있었는데 학교를 다 나눴나 봐요. 완전히 옛날에는 재단 그 이사장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그
그 문제로 데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밖에는 없을 것 같네. 근데 여기는 차가 좀 다니는데, 내가 알기론 뱅글 돌다가. 근데 여기는 뱅글뱅글 돌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써 있고. 이게 이봐, 돌면은 벽이 바로 나와 보이는데, 이거 차도 이렇게 다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넓었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넓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이게 작구나. 중학교 때 여기 구내식당이 아니구나. 중학교 때도 점심 때 도시락 안 싸오면 여기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짜장면 먹고 그랬는데, 짜장면 값이 그때 당시 1,000원대였나? 1,200원대였나? 여기 학교 학생 식당 가격으로요. 저기 주차장 있구나. 저기 이건 주차장 있고, 여기는 막아져 있긴 한데. 여기 넓다. 여기 좋은데. 좋았어. 여기가 언덕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완전히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져 있고. 좋아. 자, 여기서 좀 어떤 기준점이 있거나 해야 되겠네.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말이야. 좋구만. 여기 흙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죠? 집에서 나온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은 살살. 이게 그 GS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지? 모타드나 그런 듀얼 퍼포즈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 몸을 같이 기울인다기보다는 바이크하고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형태였는데, 제가 이런 바이크를 타고 나서는 그렇게 주행 자체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 4일을 타는데 거의 직진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2단으로 힘이 너무 좋다. 1단 또 힘이 딸리네. 저기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폭이 너무 좁구나. 우둘두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자리만 지금 여기는 약간 저거네, 기울어져 있네. 요 안쪽 말고 여기에서 돌면 되겠다. 여기에서 여기 검정색 저거를 보 기준으로.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제가 이쪽 바이크하고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지금 바이크하고 반대로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연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네, 이거. 이쪽을 봐야 되나? 가운데를 보고. 아, 클러치를 쓰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돌아야 되지? 아, 클러치가 아니고 일어나죠, 일어나죠. 악셀링. 아, 어려워. 어지럽다, 이거.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와. 한번.
찍어볼까요? 아, 진짜 어지러워. 창피하다. 창피하기도 하고, 어지럽고. 와, 어지러워. 자, 일단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는 모습을 찍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대충 나왔어. 자, 이제 카메라 세팅도 됐고,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아까 전에 그 못하드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좌측 방향, 우측 방향으로 살짝살짝 코너를 하는 게, 못하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행하면서 이렇게. 근데 다른 바이크를 제가 안 타봐서,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R차 타시는 분들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몸하고 같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원돌기를 연습하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뭐 이렇게 빼고 뭐힘 빼고 뭐니 그립 잡고 뭐 이렇게 도는 거 맞나? 이렇게 니 그립을 하니까 훨씬 낫네. 니 그립을 꽉 잡고 몸을 뺀다곤 하지만 잘 돌아지는지 모르겠고, 겁나 크게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어우 씨, 느낌이 굉장히 크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뒷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자,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벌떡 일어난다고 했어요. 몸을 앞으로 숙여주니까 좀 낫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크게 도는데 지금. 와, 허리에 부담이 조금. 아, 요렇게 도는 거고, 반대로도 한번 되는지. 이거를 잡고 반대로도. 우와, 이거는 반대는 진짜 거의. 우와, 반대는. 우와, 조금 된다. 근데 반대는 너무 힘들다. 우와, 힘들어. 와, 이거 진짜 무릎까지 막 긁어가지고 타는 사람들은 무릎까지 긁고 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타는 건지 모르겠네. 와, 힘들어. 이제 속도가 붙은 상태라면 조금 한번 감아서 돌려보고 싶은데, 속도가 안 붙으니까 무서워서 자꾸 클러치를 잡게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클러치를 잡으면 아시겠지만 그 속도가 약간 순간적으로 조금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참 어렵다, 어려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공간이 약간 마땅치 않은 느낌이니까 저쪽으로 갈까 그냥? 저쪽으로 해서 송도를 그냥 한번 갔다가 한번 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자, 그늘에서
잠깐 끊었다가 배터리 절약 차원에서 끊었다가 자, 아까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 연습을 하다가 지금은 인천의 국제도시인 송도로 왔습니다. 송도에 그 현대자동차 도심 레이스를 하는 그쪽에 오면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공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 말고 센트럴파크 말고 락 페스티벌을 하는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연습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캠핑 트레일러를 원래는 보관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아닌 것 같은데 캠핑 트레일러를 사다가 어제 딱히 보관할 데 없고 하니까 여기다 짱 박아놓고 가고 그래요. 아마 이것도 뭐 주차요금을 내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한적하니까 여기다 짱 박아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별게 없었는데 지금 뭐 행사 준비하는 것 같아요. 행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경사지긴 했는데 완전 평평한 곳을 찾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을 지금 여기 요 라인 주차 라인 보시면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저쪽에 캠핑 좀 쉬시는 분들한테는 민폐일 것 같긴 한데, 상황 봐서 좀더 한적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연습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론에 대한 거는, 워낙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글을 많이 써 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으로만 익히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은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이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자료들로만 한번 숙지를 했는데 그게 사실 뭐 쉽게 그렇게 되는 코너가 된다면 숙지만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어잘 타겠죠? 여기는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구나 아이들이구나. 여기 제가 또 돌기에는 또 약간 좁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저쪽으로 이동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한적하니까 드론도 많이 날리고 그래요. 이쪽에 저도 멀지만 않았으면은 이쪽에 강아지 산책도 오고 자주 왔을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차로 오고 뭐 하기에는 또 멀고 그리고 마땅히 뭐집 근처에도 공원은 넓은 데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요. 지금 뭐 시승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차 연습을 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뭐 드리프트 한 건지 뭔지 뭐 그런 자리도 있고 어디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뱅글뱅글 돌지 않더라도 흙만 조심하고 돌지 않더라도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을 격하게 돌때 여기는 좀 막아놨네. 옛날에는 안 막아놨는데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구나. 아예 차
여기서만 해도 좌회전 우회전을 이렇게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네. 좌회전 우회전 여기서도 우회전. 내가 어떻게 돌아나갈지 볼 수가 없잖아, 이거.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저기다가 설치해놓을까? 저기다 설치를 해놓고,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돌아. 자, 니 그립을 잡고. 자, 여기에서 돌아. 자, 이제 제가 나올 겁니다. 돌아. 됐나? 된 건가? 여기서는 돌아나가는 게잘안 보일 것 같네. 여기에서 돌아나간다면 이렇게 돌아나가고, 만약에 여기에서 원돌기를 돌린다면 이거를 잡고 카운터 스티어링. 최대한 핸들을 밀어. 근데 핸들을 꺾게 되는데? 아, 이게 힘 빼는 게 어렵구나. 안 돌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여러분, 이렇게, 뭐야. 여러분, 이렇게, 코너 연습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공간,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되네. 공간도 안 나오지. 뭐,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지. 솔직히 겁이 제일 많이 나고요. 겁도 나지. 와, 일단 여기 저는 이제 초보 단계 원돌기부터 보다는 초보 단계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코너를 돌아나가는 연습부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연습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지 될것 같아. 속도 없이 뭐 돈다는 거는 아직 초보인 저로서는 안될것 같고. 근데 시내에서 여기는 조금 넓은 편인데 여기는 아예 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구나. 여기가 넓은데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공간. 여기서 한번 돌아나 보자. 이제 공도에서 이렇게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코너를 탈 일은 없겠지만, 자,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는 진짜 인적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사람이 있는 건지 차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가 없으니까 신호등은 있는데. 아, 이건 역주행이구나. 차 안에 사람은 있다. 근데 사람은 있는데 차는 움직이진 않고.
여기에서는 우회전인가? 차 다니긴 다니네. 여기에서 지금 야간에는 진짜 아예 이런 화물차들도 없어요. 우회전 들어가고 돌리는 연습 해야 되니까. 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지만, 조금은 이제 바이크가 익숙해져야 돌발 상황에서의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바이크가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연습하러 나왔는데, 역시나 처음 타는 네이키드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유턴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유턴 계속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있었는데. 어이씨. 직진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느 포지션, 어느 힘, 어느 느낌으로 딱 돈다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금세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못 찾겠어요. 예전에 골프 처음 배웠을 때도 그냥 휘두르면 맞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정신 집중을 해도 공이 안 맞는, 처음에는 잘안 맞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그 감이란 거를 딱 찾는 순간,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쳐도 맞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만 뿅. Thank you. 끊겠습니다.